현대까지도 연구되는 의학서적인 동의보감, 병의 증상부터 처방, 약물의 종류, 그리고 양생법에서 침구법까지 한의학의 모든 부분을 기술한 종합의학서적이다. 오, 멋있다. 동의보감은 시대가 필요로 했던 의서였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서문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수의학을 우선으로 하고 약물 치료를 다음으로 하라. 처방이 너무 많고 번잡함으로 그 요점을 줄이는 데 힘써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향약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라 약으로 쓰지 못하니 국산 약명을 적어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라. 질병보다는 평소의 건강과 생명의 원기를 길러주는 일을 우선했던 의서. 이는 기존에 없던 일로 동의보감을 독보적으로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더 많은 백성이 쉽게 건강을 지키고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병의 근원에 집중한 실용적 의학서였던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동의보감은 조선에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여러 차례 간행됐다. 중국에서는 평년 10년에 한 번꼴로 25차례나 출간되었고 베트남 등지로 건너갔다. 또한 중국보다 그 횟수는 적었으나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한의학의 표준 모델이 되었다. 아, 정말 자랑스럽네요. 야, 아니 동의보감이 다른 나라에서 출간됐던 게 네. 정말 조선시대판 베스트셀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동아시아 3국의 평가는 가히 놀라웠다. 정전은 고금의 의서를 통틀어 진실로 우리나라 쓰임새에 적합한 것으로 오직 양평군 허준의 동의보감에 견줄 것이 없다 했고 청나라 능헌은 이 책은 황제도 이미 읽은 바 있으나 아직 보통 사람에게 보급되지 않았다. 천하의 보배는 마땅히 천하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 기록했다. 천하의 보배.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요시무네 쇼군의 명으로 동의보감이 발간. 고금의 중서를 손바닥에 잡힐 정도로 살폈으니 가히 의협의 가르침과 바로잡음이 도움되지 않겠는가 하였다. 아니 그럼 빨리 그 유방우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책 내놔. 아 돌려내. 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에서까지 동의보감을 귀하게 여겼다니 이건 뭐 그래도 자랑스럽네요. 그럼요. 네. 이런 동의보감의 가치는 현대로 넘어와서도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동의보감이 등재되게 됩니다. 쾌거. 동의보감은 현대에도 중국, 일본 등 가장 많이 발간된 의서로 꼽히며 의서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와, 의서로서는 최초로 등재가 됐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을 꼽아 지정한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포부의 동의에 거울에 비치듯 명료하다는 의미의 보감의 뜻이 현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의학 백과사전 동의보감. 동의보감이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 유산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야. 앞서 등재된 세계 기록 유산은 훈민정음과 조선 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해인사 고려 대장경판과 재경판, 그리고 조선 왕조 의궤 등 6건입니다. 이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면은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유네스코의 보조금과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